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찮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100만 원을 주셨어요.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는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PC 통신 시대였는데 저는 키스라고 무료 BBS밖에 PC 통신을 못 했는데 하이텔 천리안을 요금이 나오니까 못 썼어요. 그러다가 오디오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이텔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장터에서 마란츠 JBL 시스템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창을 좀 줄이고 보면은 요런 거였어요. 이거 동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요런 거 전자시계 4단 튜너 테이프 앰프 턴테이블까지 있는 거를 구입을 하고 CDP는 소니 거 그리고 스피커는 요 JBL R133이라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사서 소장해 볼까 하는데 엄청 안 나오고 이게 흔한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요거를 했었고 이제 요걸 가지고 단독주택에 그때 거주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 잘 썼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 샘샘님 반갑습니다. 박철환님 33403 화이트 노이즈 요거는 화이트 노이즈가 이제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수리점으로 일단 한번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리형 같은 경우는 프리를 파워로 따로 한번 물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형님 아님도 반갑습니다. 제 처음 썼던 오디오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여러분의 첫 오디오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 한 번씩들 남겨주시면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걸 사가지고 이때 당시도 이게 전자식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때도 27년 전에도 쌌어요, 요 모델들은. 아, 머스테이님 반갑습니다.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용달로 실어 오는데 제가 그때 첫 본격 홈오디오의 첫 거래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호로로 그 용달차를 다 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용달차가 중고 오디오의 첫 거래였다는 거죠. 차도 없으니까요. 근데 부피는 크고. 근데 호로로 덮어주셨는데 그 판매를 하신 분이 엄청 부잣집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오디오 거래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부잣집들도 제법 다녀봤거든요. 와, 근데 방배동에 있는 단독 빌라 같은 게 한동 한동씩 있는데 그게 자기 혼자 사는 집인데 정말 기업의 회장님 정도 사시는 정도로 느껴질 만큼 엄청난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의 자제분, 한 30, 40대로 보이시는 분이 요걸 파신 거죠. JBL R133이라는 톨보이랑. 아,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거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서 실었는데 막 뛰어나오세요. 그 판매자분이. 그러더니, 아, CDP에 CD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빼야 되겠대요. 그래서 호로를 다시 꺼내가지고 CDP를 가지고 올라가서 220V 꽂아가지고 CD를 딱 한번 뺐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는 엄청 귀한 CD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머라이어 캐리였나 마이클 잭슨이었나 아무튼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팔리고 흔했던 기종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들어있던 거더라고요. 그걸 빼시는 걸 보고 그 전에 저도 포터블 뭐 CDP 이런 거 워크맨 이런 거 항상 써오고 그랬는데 CDP 팔다가 CD 보내지면 민망하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학생인데도. 근데 엄청난 부자분이 들어있는 CD 하나를 꺼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시는 걸 보고, 야, 저 부자들은 생각하는 것도 하는 행동들도 많이 다르구나 생각해서 지금 저는 어떻게든 CDP에서 CD 꼭 빼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아주 찌질하게 열심히 오디오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아. 엠샘님은 럭스만 인티를 쓰셨군요. 에로공, 와, 상당히 고급이네요. 부모님이 쓰셨던 기종이 물려받으신 건가요? 아, 그렇죠. 와, 머스테이님도 마이마이. 저도 그 얘기하려고요. 제 실질적인 오디오, 제가 홈오디오니까 지금 마란츠 JBL 얘기를 했는데, 저의 최초의 오디오는 마이마이입니다. 이거는 마이마이가 아니고요. 그때 그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테이프가 없으니까 그때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틀어놓고 타이밍 맞춰서 녹음 딱 눌러가지고 난 알아요 막 이러고
들으면서 동네를 깽깽이 발로 뛰어다녔답니다. 마이마이즈 진짜 최고죠. 그때 뭐 소니 워크맨 이런 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도 조차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휴대용 이런 거 쓰다가 중학교 정도 이제 올라와서는 어떻게 구했는지 지금 기억도 잘안 나요. 요거 파나소닉 CDP예요. 이게 보급형인데 그래도 요거 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CD를 집어넣어서 이제 테이프를 벗어나서 CD를 한장한 장씩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사 모았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침방지가 한 2초? 1초?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주머니 속에서 코트 속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잡고 있으면서 열심히 지나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아, 쌤쌤님 아이와만 돼도 상당히 부자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셨군요. 아이와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CDP를 제가 쓰다가 다음에 고등학교에 넘어와서 MD가 이때부터 제가 이제 환잡기가 아주 발동합니다. CDP 때까지만 해도 테이프나 CD만 좀 열심히 사 모았다면 이때부터는 이게 지하철에서 착 하고 하면은 여기 타이틀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디스크가. 이거를 괜히 한번 지하철에서 교체 한번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착착착 꽂힙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아, 그건 뭔가요? 그러면, 아, 이게 미니 디스크라고 아주 작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요때 MD를 쓰면서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MD 나온 거 기종들을 좀다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알바해서 뭐해서 대학생 시절부터 정말 MD에 대한 엄청난 기변. 그러다가 MD 미니 콤포를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남대문 용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좀 싸게 주시고 그때 막 유행했던 게 코브라 아세요? 파나소닉 코브라 이렇게 쭉 열리고 요거 친구가 갖고 있었는데 엄청 부러워했었죠. 그러다가 3CD, 3MD 체인저가 달린 MD 컴포넌트를 가지고서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오디오 생활 하다가 MD를 너무 좋아해서 MD 데크를 한번 사본 거예요. 그걸 외부 입력으로 MD 콤프에다 넣었더니 자체 MD 디스크를 재생할 때보다 음질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홈 오디오에다가, 아, 역시 제대로 된 전축, 불량으로 가야 되겠다. 오, 요거 쓰셨군요. 이거 아이와 F7입니다. F5랑 본체가 똑같이 생겼죠. 아, 소니 마이마이 다음에. 아이와. 아, 아이와 소니보다는 그때 당시 소니 워크맨은 정말 위상이 어마어마했죠. 아, 비슷하게 좋은 거 맞죠. 파나소닉 아이와는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 소니가 살짝 위지만 뭐 거기서도 등급들이 있으니까 아이와 상급이라면은 소니 보급 중급형보단 좋았겠죠. 야, 이 주머니에 이런 거 하나 들어있으면 정말 정말 마음이 든든했죠. 저는 좀 차를 좀 타고 통학을 하는 편이었어서 진짜 최고의 친구. 지금도 오디오가 저한테 최고의 친구.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또 역시 최고의 친구.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상 첫 번째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저의 아주 좋은 친구분들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파나소닉 코브라도 써보셨군요. 코브라 윙 올라오면 정말 멋있었어요. 그 백라이트가 주황색이었나 그렇죠? 그게 딱 들어오면은 정말 간지가 폭발했던. 네, MD가 사람 그쵸? 아, MDP 담뱃가처럼 생긴. 네. 그 샤프는 거기 물고기 이렇게 리모컨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뻐끔뻐끔거리면서 이거 물방울 이런 것도 하나씩 지나가고. 그래서 베이스 1, 2, 3. 샤프는 베이스가 정말 타사들보다 더 빠방했죠. 아이와는 풍성한 저음을 좀 내줬다면 샤프는 파워풀한 저음을 좀 내줬죠. 조금 더 단단한 느낌. 그래서 저는 베이스 2단을 좀 많이 넣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홈오디오 아까 말씀드린 마란치오 사진에 있는 요기종을 쓴 거죠. 전자식 버튼 되고 있어서 요런 거는 지금도 인기가 없고 그때에도 좀 인기가 없었던. 근데 이때는 디지털 이렇게 써여가지고 이게 또 되게 멋이었나 봐요. 근데 참 지금은 이런 디지털 방식의 앰프들이 인기가 없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된 기종들은 고치기도 쉽고, 요런 기종도 고장 나면은 다 IC 칩, 구형 IC로 돼 있어가지고 고치기 어렵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버려지는 형식에 좀 있는 게좀 아쉬운 거고. 뭐또큰 기종인데, 진짜 이걸 단독 출석해서 빵빵 틀면서 너무 저는 즐거웠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홈오디오로는 어떤 게 제일 처음 기종이셨을까요? 같이 한번 검색을 하면서. 재미없을까봐 제가 한번, 이거 제군 시절인데, 예, 제가 상병 달았을 때, 소니 MDP-244를 바지 주머니에다 넣고서 휴가 복귀할 때 가져갔어요. 음악이 너무 듣고 싶어서. 디스크 3장이랑, MDP 하나랑. 그래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휴가 복귀를 딱 신청을 하고, 요게 스피커예요. 스피커 뒤쪽을 뜯는 걸 제가 아니까, 거기를 딱 열어가지고 평소에 보관하고, 밤에 들을 때만 가가지고 싹 꺼내와가지고 딱, 그 가을인데도, 여름이나 가을 때도 옆 사람들한테 소리가 들리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낭으로 그냥 딱 짚어 채워가지고 그 속에서 음악을 들었던,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MD가 저한테는 정말 생명줄 같은 그런 기억들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정말 요 친구인데 이때 말랐었어요. 상당히 말랐었죠. 창을 좀 바꿔보면은, 인캘. 아, 워크맨 리어카 장수. 그렇죠. 리어카 장수 많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연신내 은평구 살았었거든요. 연신내 앞에서 길보드 차트라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짝퉁도 사고, 제 돈이 없고 막 그러니까 많이 샀던 게 나우. 나우 같은 경우는 거의 1, 2, 3, 4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떡볶이 제육볶이. 그렇죠. 물고기 이불 덮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MD는 제가 첫사랑이고, 대학교 가서 좋아했던 여자친구한테 I love you 막 이런 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제 마음이 담긴 곡들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줬던. 그때 제가 큰맘 먹고 868, 888 이어폰을 썼거든요. 그때는 고급 이어폰이라는 게 진짜 거의 없었던. MD에 심취했던 것도 MD 번들 이어폰이 좀 우수했었거든요. 제나이저 OEM, 이 샤프 번들 이어폰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00군번이 아니고, 제가 98인가 99군번입니다. 저거는 이제 상병? 그때쯤이었으니까요. 아, 인켈도 대형기 포스는 정말 대단했죠. 예. 인켈. 저는 태광 에러유카가 제 오디오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사셨던, 사실상 저의 집의 첫 본격 오디오인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뒤에서 보면은 5단 불량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 이게 한 덩어리짜리. 턴테이블까지 하나로 붙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또 어린 시절, 저기에다가 이제 퀸 백판 이런 거 아버지가 사고 계셨던 거, 펜집 위에다 올려놔서 뺑글뺑글뺑글하고 가지고 놀고, 느리게 만들었다가 빠르게 만들었다가 DJ처럼 삐빅삐빅삐빅 하고. 그래도 바늘이 부러지진 않았더라고요. 신기하게. 바늘 고치고 그러진 않았던 기억입니다. 그 백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버리지 않는 스타일이라, 웬만한 것들. 아, 나우 다 샀죠. 나우의 이제 경쟁자는 맥스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맥스는 한두장 사고 말았고, 나우는 좀 많이 들었던. 나우 4를 그중에서 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챔바 완바 이런 음악들. 그때도 당시로서는 가요만 초등학교 때 주로 듣다가, 중학교 때 락을 뭐 건젠로지즈, 메탈리카, 너바나 같은 거 많이 듣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팝을 좀 많이 들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제가 몇 분이 들어가 계신지 잘 모르겠어서 어디 나와 있나 모르겠네. 12분 계시군요. 제 모습이 저한테서 나오니까. 아, 맥스.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아까 그때 중학교 때 썼던 CDP, 요거 가운데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연가 요거는, 아, 대학생 땐가. 뭐 아무튼 스물 몇살때 나왔는데,
요것도 진짜 많이 들었죠. 4CD. 근데 이게 지금 오래간만에 켜봤거든요.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관리들을 해주면서 이 휴대용 기기들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틀어주려고 했었는데 관리 못한 지좀 오래됐는데 보이시나요? 첨바와 들리시죠? CD 돌아가는 소리. 오래간만에 틀었는데 안 튀고 정말 아직도 재생이 잘 됩니다. 누가 그랬나요? 옛날에 CD 디스크 자체의 수명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막 주장했던 분들이 한때 우리 PC 통신 시절에 계셨단 말이죠. 물리적인. 근데 간단한 게 디스크가 CD 케이스에서 보관을 안 하고 자외선을 받으면, 직사광선을 받으면 금방 그 위쪽 코팅이 쫙 하고 벗겨져요. 복사 CD 좀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복사 CD 데이터도 많이 복사를 했지만 음악도 뭐 알콜 막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빌린 CD 막 복사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CD 케이스가 없거나 위쪽이 그냥 자켓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된 것들은 그 코팅이 날라가서 고장 나지만 그 시절 한 30년 전 25년 전에 썼던 디스크들 저 아직까지 다잘 되는 정품 디스크들의 경우는 다잘 되는 상태였습니다. 불리언 컨셉의 리시버. 아, 예,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바 완바. I can no town. 아, 이 노래를 쑥스럽네요. 이건 또 노래를 하기에는 가사를 잘 몰라서. 아, 이것도 여기서 이런 것도 음악도 첨바 완바. 이거 한번 쳐볼까요? 첨바 완바. 이거 여기서 눌러도 되나요, 이거? 이거 저작권 뭐 그런 거 아닌가? 아, 되게 제가 이 유튜브로 한 달에 돈 10만 원은 나오는 사람인데도 이거 프리미어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거 제가 초보라서. 요것도 되게 좋고 음밥 아시나요? 헨슨. 헨슨의 음밥도 정말 많이 들었죠. 아, 예. 16명 감사합니다. 헨슨, 음밥. 영어에 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음밥으로. 아, 꺼버려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네. 아, LP가 죄송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LP가 앞으로도 영원히 최고. 아, 그쵸. LP를 부모님이 꽤 가지고 계셨던 걸 왓싸다를 제가 한 2000년 정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CD를 모으느라고. 그리고 막 MP3랑 OGG 정도를 PC파이라는 얘기도 없었던 시절에 컴퓨터랑 CD로 음악을 들었거든요. 노트북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LP 뭐 잠깐 썼다가 마란치톤 테이블 산 걸로. 뭐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판다고 왔사다 2001년 정도에 한 200장 판다고 올렸더니 되게 싸게 올렸죠. 뭐한 5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다마스가 업자분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 하고 그냥 바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미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는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LP가 사양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제가 LP를 가지고 있던 그 시점에도 당연히 LP는 신보가 안 나오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팔리는 게 신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완전 죽었다가 정말 사망 선고가 아니라 완전 사망이 되어서 묻었던 게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재생산이 돼서 이렇게까지 비싸고 또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젊은 분들이 LP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사진 촬영 그런 카메라 이 디지털 이미징 쪽 관련한 일을 하는데 영상미에서 이제 감독님들이 중간에 컷 하나가 진짜 다 돈이잖아요. 5분, 10분짜리 컷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비싸요. 아이, 황소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LP 돌아가는 걸 중간에 장면 전환하거나 어떤 의미를 담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정말 멋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느낌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는 거. 사실 저는 오디오 자체에다가 디자인이나 브랜드 밸류를 높게 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멋있는 게안 멋있겠습니까? 근데 LP가 주는 그런 물리적이면서도 아주
기품 있는 그런 멋, 그런 부분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로 버닝 롬, 저도 많이 썼죠. 근데 그거보다는 알콜 120%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이미지를 클론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ISO 방식으로 뜨는 거라서 그게 음질이 더 좋다고 해서 그걸 좀 썼던 기억이 네요. 네로 버닝 룸이 압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이제 야마하 F1 레코더 막 이런 거 스카시 방식 해가지고, 그런 것도 쓰고 싶었는데 못 썼죠. 그냥 일반. 그때는 CD롬도 이제 삼성 막 4배속, 8배속, 16배속, 32배속, 48배속 정도에서 끝났나, 52배속에서 끝났나, 그 정도로 기억하죠. 오디오 검색한 1억밖에 안 보이네요. 막 1차 반사, 첫사랑. 아, 핀셋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에 이런 옛날 브로셔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켈 LP 데모스트레이션 그 사면 줬던 거랑, 에로이카 이거 어머니 사셨던 거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에로이카 샀을 때 티파니 LP 앨범을 그 번들로 끼워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티파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인천. 아, 인켈 쎄. 쎄. 쎄라고 치면 안 나올 거예요. 쎄라고 한번 쳐볼게요. 쎄. 제가 이런 거 검색 안 했는데, 아, 그래, 나오네요. 잘 알아듣네요. 이거 제가 이거 안 했습니다. 와이프가 이걸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쎄도, 정말, 아쉬운 건, 쎄가 현재 기준으로는 이것도 전자식 버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고장난 튜너, 쎄 튜너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작동이 좀 있는데, 오작동 있는 채로 쓸만하거든요. 파이오니아 구형 인티앰프 중에 추천해 주실 것. 파이오니아 제가 되게 좋아해요. 파이오니아 A900이라는 모델을 제가 초입문 시절 조금 지나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요 정도 이제 구형, 이제 제 이야기라서. 플래그십인데 논스위칭 회로가 들어간 앰프이고, 내부도 상당히 좀 실하고, 이거 재블로그 같아요, 이거. 와피. 이게 2013년이지만 이게 네이버, 제가 파란 블록으로 썼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진이 가로 1800? 이렇게 와이드한 큰 사진이 올라가서 그걸 썼더니만 한 7년을 블록으로 8년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옮겼기 때문에 13년이지 훨씬 더 전에 2002년 이럴 때 썼던 리뷰예요. 2005년도에 샀다네요. 이게 이런 게 남아있으면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좋게 나는. 진짜 무거웠어요. 이걸 오토바이에다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게 고장나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그냥 자전거 묶는 걸로 대충 묶어가지고 무게가 한 30kg가 되는 건데 그 바이크의 이 균형 감각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걸 매달아가지고 용산은 좀 비싸고 흑석동 김용호님이라고 계세요. 또 다른 수리하시는 분 김용호님이 뭐 3분인가 계시던데 그분 말고 아주 투박한 김용호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좋은 게 엄청 시크하신데 그 질문하면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초 개념은 있습니다만 오디오 수리를 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궁금한 것들 쓱 여쭤보면은 아 그건 그거죠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알려주셔서 탁 참으면서 속에서 부글부글하면서 참으면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죠. 앰프가 왜 무겁냐? 요런 고성능 기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 전원 공급 능력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전원부가 약하면 앰프가 출력이 높게 사용했을 때 전기를 막 빨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전원부에서 원활한 전류를 생산을 못 해주면 DC로 빨리빨리 AC를 바꿔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콘덴서류가 이제 평활이니까 안정하게 만드는 거기도 하면서 저쪽에 전류가 저장돼요. 그래서 1단계 탱크를 지나서 2단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영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력, 출력이 높은 앰프들은 대체적으로 트랜스도 커야 되고 출력석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출력석이 많이 들어가면 방열판도 커야 돼요. 그리고 콘덴서들도 많이 사용되고요. 가끔은 다양한 그 외에 저항이나 기타 콘덴서나 이런 코일이나 이런 부품들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소프라 2 같은 스픽이요.
소프라투는 고급 스피커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하는 건좀 그렇고요. 아, 소프라투인데 구형, 여기서 말씀하신 구형이 저랑 좀 다르시군요. 근데 구형이 아닌 신형 계열의 파이오니아 고성능인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파이오니아가 여기서 검색할 게 아니라 또 파이오니아 앰프 제가 좀잘 썼던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사진을 좀 많이 남겨야 되겠다. 언젠간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본 기종들을 다 사진을 열심히 찍어 놓은 폴더입니다. 브랜드별로 나눠 놨고요. 진짜 많죠. 파이오니아 들어가 봅니다. 파이오니아 한요 정도 써봤네요. 파이오니아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비싼 것 지금 소프라2가 아니라 SA606이라는 요 모델. 요거 저는 싸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사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디오 초창기 시절에 썼던 건데 레벨 메터가 들어간 것도 제법 이쁘고 파이오니아는 좀 시원하고 맑고 시원한 느낌, 약간 힘찬 느낌, 약간 사이다 맛, 요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A838. A838도 아까 A900하고 얼추 비슷하죠? 그것도 플래그십이죠. 거의 준 플래그십 또는 플래그십이었을 것 같은데, 요런 모델도 아까 A900하고 연결되는 최상위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9년에 출시되어서 12,000, 12만엔. 120만 원 정도 당시했던. 근데 이때 이게 120만 원이 아니죠. 굉장히 비싸서 사기가 어려웠죠. 고가라. 그래서 아주 좋은 앰프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SA606 이쁘죠. 이거 다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사를 왔는데 여기 1층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 편의점 약간 작은 쉬시는 공간에 이 앰프를 갖고 계세요. 이거랑 스피커가 L50? 431리? 뭐 그런 기종 해가지고 들고서 나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쓱 다가가서 제가, 혹시 이거 안 쓰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서 살라고 이렇게 딱 딜을 한번 쓱 넣었는데, 아, 이거 그냥 집에 놀 곳이 없어서 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이? 안 그래도 살려고 했던 앰프인데, 아, 그러면 저한테 파시죠? 딱 그랬더니, 안 파신대요. 아니, 쓰지도 않으시는데, 이거 안 쓰시면 고장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파신대요. 그래서 더 사야 되겠다. 다시 봤더니 또 이쁘더라고요. 아직도 담배 사러 갈 때마다 거기 보입니다. 주황색 레벨 미터. 블랙 베이스의 밝은색 쪽인데 요 정도로 밝은 느낌은 아니에요. 라이트가 조금 약하긴 한데 요런 거 LED로 뭐 LED 백라이트 쓰는 전구 쓰는 기종을 LED로 바꾸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소프라2에다가 빈티지 소프라2가 조금 이게 꼭 고급 스피커라고 해서 꼭 고급을 매칭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는 좀 이질감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근데 앰프 소리는 구형 일본산 전성기 80년대, 90년대 플래그십 계열로 나왔던 앰프들 진짜 좋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A900 같은 경우는 이런 앰프는 좀 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논 스위칭 에러라고 그딱 여기 앞에 딱써 있거든요. 화면이 작군요. 논 스위칭 앰프. 이게 논 스위칭이 뭐냐면은 이 셀렉터에 대한 부분을 보통 이게 돌리는 셀렉터를 쓰다가 디지털화 시켰는데 IC로 전환되는 방식이에요. 요즘 앰프들도 입력단을 저런 식으로 변경하는 앰프들이 있는데 요런 케이스는 그 관련한 IC 셀렉팅 회로의 칩셋이 나가면 신형 앰프들은 비슷한 칩들을 다시 구할 수 있는데 요 시절 칩셋 구하기 어렵죠. 그러면 최근에 다시 생각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입력단 하나랑 다이렉트로 직결해서 입력 하나만 맞는 앰프로는 이제 살려서 쓸 수는 있는
그래서 그 점을 되게 만족해서 잘 쓰다가 좀 거슬려서 좀 팔았죠.